안녕하세요. 20th Century B-Boys의 B-Boys 넘버입니다. 오늘 월드 브레이크와 함께 코리안 푸더 딕셔너리를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저의 본질적인 푸더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감상하시고, 이번 이 푸덕이 저로 인해서 활용돼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스텝은요. 풀 스텝, 프론트 백입니다. 풀 스텝, 프론트 백은요, 그 앞에서 항상 풀업을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항상 라운딩을 그리는 그런 식의 풀업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역발상으로 앞에서 뒤로 혹은 뒤에서 앞으로 앞, 뒤를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스텝입니다. 천천히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자세에서 훅을 하나 주시고 라운딩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스트레이트로 둘 빼주시고 둘 앤 방향 전환 셋 앤 네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앤 프론트 하나 둘 셋 앤 백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빨리 돌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릴 스텝은요, 3 스텝에서 믹스 시킨 겁니다. 다른 스텝이랑 믹스 시킨 건데, 3 스텝이 항상 노멀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헬리콥터 스텝을 믹스 시켜서 만든 제 3 스텝 헬리콥터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스텝은요, 프리 스텝을 항상 빠르게만 스텝을 이렇게 쪼개는 데 앞서는데요. 이 스텝은 그런 3 스텝을 조금씩 늘려줄 수 있으면서도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천히 이제 전 방향 전환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 스텝에서 이 식으로 프리 스텝에서 헬리콥터 장난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거는 풀스텝을 보면서 아 멋있다 하면서 장난식으로 이제 킥 같은 거를 조금 따라하다가 언젠가 춤을 추는데 이런 킥을 넣으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푸드업화 시켰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킥을 했으면은 풀스텝이가 이런 패스트 킥 한 6초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패스로 상대방한테 가격한 건데, 제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푸덕의 영감 그 팝락부터 푸덕의 영감 시켜서 그냥 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